알파 공략주 시간입니다. 오늘은 브래피 전문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까?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네, 배유입니다. 동사는 비료, 농약 재료 및 판매를 기반으로 하는 의약외품을 제조하고 수입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주요 제품으로는 비료 분야에서는 나르겐, 브리오, 미리근 등이 있으며 농약 분야에서는 지베레린 등이 있고 매출의 대부분은 비료 분야에서 나옵니다. 최근 동사에 관심이 좀 쏠리고 있죠. 바로 기업 가치가 1조 원 규모로 평가되는 라인게임즈가 상장 작업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전일 라인게임즈는 기업 공개를 위해 복수의 국내 증권사의 입찰 제한 요청서를 발송을 했고 연내 주관사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라인게임즈는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합작한 일본 관계사 라인의 자회사이며 지난 2012년에 설립된 게임 업체로서 네이버의 계열사이고 대항해 시대 오리진, 엑소스 히어로즈 등 다양한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고 방치형 시뮬레이션, MMORPG, 서브 컬처까지 다채로운 장르의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중국 최대 게임 업체인 텐센트로부터 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업계에서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게임 업체로 평가받고 있는데 추정 기업 가치는 약 1조 원입니다. 그리고 이는 최근 라인 게임즈가 선보인 신작인 대항해 시대 오리진의 흥행 수준에 따라서 더욱 높아질 수도 있으리라 판단이 좀 됩니다. 그리고 라인게임즈가 상장을 추진하는 주요 이유는 사업 확장인데요. 상장을 통해서 마련된 재원은 라이브 서비스를 진행 중인 작품들의 퀄리티를 강화하고 북미와 유럽 등 전 세계에서 기반을 다지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연결 기준은 433억 900만 원의 매출을 거뒀고 종속 기업은 한국, 일본, 중국, 홍콩 등 4개국에서 11개의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업체가 있습니다. 라인게임즈가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을 한다면 네이버 계열사로서는 첫 상장사가 되는데 이를 기점으로 향후 네이버 계열사들의 상장이 이어질 수 있으리라고 전망이 좀 됩니다. 네이버의 자회사인 라인게임즈가 상장하는데 동사의 기대감이 좀 더 커져가고 있는데 이는 동사가 최대 주주인 조강 ILI와 지난해 3월 각각 357억, 152억의 상한 전환 우선주에 투자를 했는데 그로 인해서 상장 후 동사의 지분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미래 30%를 생산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장기화로 인해서 비료 가격이 치솟고 있는 상황에 최대 주주와 같이 라인게임즈에 투자한 동사의 기대감은 더 커지리라 판단이 좀 됩니다. 가격 전략으로는 손절가는 4,200원, 목표가는 7,000원으로 잡겠습니다. 네, 오늘은 대유 알파 공략주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